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차장입니다. 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앞둔 우리 증시 어떻게 마감을 했습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의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되면서 마무리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기관이 매수를 보이면서 일단은 매매 공방을 좀 벌이면서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데 좀 보시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7.8포인트 상승한 2384포인트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이 좀 더 컸습니다. 1.2% 상승한 777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사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돼지산업, 고려산업, 신성홀딩스, 한일사료 등 오늘 사료주들이 조건세를 나타내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2차전지 관련주가 테슬라의 주가 강세와 업황 호재에 따라서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 SDI와 LNF, 에코프로비엠, 엔캠 등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추석 명절로 긴 휴장에 들어가죠. 그 사이에 좀 주목해야 할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베이지부 발표와 오늘 이제 유로존 22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 유로존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예측이 되는 상황들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충격을 이미 그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면서 연휴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수급 흐름이 좋았던 2차 전지 등 실적 및 수급 물량주로 관심 관전 전략이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